자, 지금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김보경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다. 당연하죠, 그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정신 하나도 없으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연 선생님께서도 진짜 기준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주린이라 좀더 하다가 무너지고 올라가겠지 하다 깊은 곳으로 여러 고수님들에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방 안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영균님 또 어디 가셨어? 영균님 또 예쁜 궁디님 수원준이님 또 키리우스님 많은 분들이 이제 글도 올려주시고 질문에 답변도 주시고 하시는데 방 안에 계시면 이제 그 다른 쪽보다 그렇게 막 시끄럽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좀 조용한 편인데 다들 뭐 자산 규모들도 있으시고 또 본업들도 있으시고 그러신 편인데 일단 어찌 됐건 그 전략 부분을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해 가지고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그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요 기준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놓고 보실 부분은 예를 든다면 예전 거를 한번 놓고 볼게요. 종목이 몇 개나 있는지 예? 그 종목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없을 때는 없을 때가 아니라 8월 이전에는요. 8월 이전에는 종목이 거의 없었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든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참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보시면은 이때 기준에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IT 비중이 55%, IT 비중이, 예? IT 비중이 55%.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절반 이상을 IT를 가져간다. 절반 이상을 우리는 왜 IT 이외에는 실적이 뒷받침된 쪽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IT 이외에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뭐 엄청난 그 실적 개선폭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추세의 범위에서 움직이죠. 시장이 가니까 가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그 기준점에서 놓고 보신다면은 요 기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IT의 그 비중 55%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맨 왼쪽에 화면 보이시잖아요. 그 문자반에서도 이제 이 내용 영상 보시면은 이제 나올 텐데 왼쪽 화면에 있는 종목을 주력주로 이렇게 좀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맨 위에 상단에 IT 주도를 넣어놨어요. 그죠? DB하이텍 있던 거를 사실은 이제 빼놨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LG전자가 없습니다. LG전자를 합류시킨 게 8월이에요. 8월에 NG전자를 7만 1000원에 이제 합류를 시키고 IT 비중에서는 사실상 12월에 삼성전자를 5만원, 하이닉스를 8만원에 편입했거든요. 근데 1월 되자마자 그냥 폭등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6만원을 넘기고 하이닉스가 10만 6천원을 찍죠. 그래서 그때 한달 보름 만에 20% 수익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거 1년 농사 뽑은 거잖아. 솔직히 1년에 20% 계좌 수익이면 어디야. 그래서 전량차익 실현하고 들어갔던 게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사실상 삼성전기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진 않았어요. 다만 안 밀렸다는 거지. 예? 3월 달에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되돌림의 힘도 셌고 결국은 그55% 비중 내에서 삼성전기를 1순위로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 이유는 7월 11일 이후에 작년 7월 12일 이후에 삼성전기의 외국인 매집이 이제 지금까지 기준으로 따질 때20% 매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의 매집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매집인데 그냥 뭐 최고 많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몇년 동안에 시가총액 조 단위 종목 5조 이상짜리 10조짜리 종목에서 그런 매집이 나오는 케이스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는데 평균 단가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삼성전기가 외부에서 볼땐 대형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극대형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극대형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버겁다. 왜냐면 거래량 없을 때뭐 50만 주예요. 50만 주면 얼마야? 800억뿐이 안 돼. 1000억도 안 돼. 1000억이면은 사실 우리 전체 자산 규모에서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IT 55% 비중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수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LG전자 오늘 전량차익 실현했죠. 어제 오늘. 처음이에요. 8월 이후에 처음 전량차익 실현해. 주도적으로 그렇게 차익 실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때 이 병행을 할 수 있는데 비중은 8만 6천원에서 20% 비중. 그죠? 5만 3천원에 30% 비중.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 8만원 이하에서 비중을 채웠지 그 위에서는 잘 안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노텍하고 DBI 때 그냥 수익 종목 정도로. 그러면 실질 채울 수 있는 건 삼성전기를 주력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바꿔드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고점을 뚫고 갈 때. 그때부터는 그냥 이쪽을 공격적으로 붙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어제까지 기준은 어제 개장 초에 바로 LG전자를 바로 때려샀잖아요. 일자별 문자 사인 주세요. 매일매일 그 일자별 문자 사인은 기계적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아마 다운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어제자 매매 사인 하나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어제 기준에 LG전자를 그냥 막 때려샀어요.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잖아요. 개장 초부터 막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미 단계별 거래량을 다 교육받아서 한 번만 교육받으면 돼요. 오늘 100만 주의 기준이다. 9시 10분까지 한 10만 주 터지고 9시 30분까지 20만 주 터지고 그러니까 10% 20% 10시까지 30% 터진다. 이 기준이에요. 어제 LG전자 개장 초부터 빠바방 터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보고 9만 5천원 또 9만 7천원 8천원 왜냐면 매번 문자가 나간 게 10만원 미만에서는 30% 무조건 채워 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10만원의 기준이 뭐냐면 9월 달에 형성한 52주 고가 98,900원인가요? 그죠? 그거는 당연히 넘긴다고 보기 때문에 10만원 위에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LG전자 같은 경우를 편입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 어제 기준에. 어제 기준에. 이렇게. 어제 기준에. 어제 문자가 지금 1시 19분이잖아요. 그 문자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3일 기준에 무지하게 나왔어요. 문자가. 10시. 왜냐하면 그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막 터져갖고 있는데. 94,100원. 95,000원도 아니네. 94,100원에 15에서 20%. 97,000원에 20에서 25%. 앞부분에 딱 써 있어요. IT 비중 70%. 최대 비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이다. 그 다음 보는 게 자동차하고 금융인데 이 두 쪽은 30%씩 간단 말이에요. 두 개를 합쳐봐야 IT 비중만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IT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게 얘네뿐이 없다니까 지금. 실적이 안 나와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그냥 돈의 가치가 훼손돼서 거기에 따른 그 가치 재평가 부분이지.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의 기준. 지금이 뭐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기존의 해룸처럼 이렇게 IT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한진칼. 작년 12월에 3만원대부터 올해 이제 12만원까지. 그 매매를 한진칼이 변동이 나온 게 8월달까지 나옵니다. 작년 12월부터 8월까지 어마어마했죠. 3만원에 12만원, 또 3만원에 12만원, 또 4만원에 12만원, 11만원인가요?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이게 두 번째 비중이었어요. 근데 절반은 넘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많이 편입을 해도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30%. 이게 60만원 편입 단가예요. 계속 60만원에 5월 8일부터 여태까지. 그걸 어떻게 갖고 온 거냐면 네이버 30%를 작년 12월에 편입해서 네이버 30%를 5월 8일 그 즈음에 다 팔았어요. 처음 전량 매도한 거예요. 처음. 그렇게 전량 매도하고 그러니까 IT, 한진칼, 네이버 세 종목에서 네이버를 정리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겁니다. 네이버를 정리해서.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6월의 기준이죠. 네이버 정리해서 이제 현금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주력이라고 안 써요. 이거는 수행이라고 써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종목이 막 늘어났어. 근데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원체 이제 네이버의 수익 나고 한진칼의 수익이 많이 나고 하면서 시장도 좋게 보고 하면서 늘려드린 건데, 명확하게 보시면 비중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거를 보시죠. 그러니까 원래의 기준은 종목이 세 개였어요. 맨 처음에 IT 하나, 뭐 하나든 두 개든 IT, 그 다음이 한진칼, 그 다음이 네이버 세 개. 그 다음이 네이버 팔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전혀 매매를 안할수 없으니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일부 들어갑시다.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기준이 예를 들어서 IT 70%. 갑자기 늘었죠. 왜 늘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60만 원 전후에서 사서 한달딱 갖고 왔는데 86만 3천 원 찍은 거예요. 한달 만에 얼마야? 한달 보름 만에. 한달 보름도 아니야. 한달 만에. 40%를 넘겼죠. 시가총액 3위짜리. 시가총액 3위가 40% 수익. 전략 매도지 뭐. 그리고 나서 그걸 시즌을 들어갑니다. 7월 달에. 그 시즌을 들어가서 7월에 시즌 들어가 그게 얼마였냐면 11만 원대, 12만 원대. 그게 얼마까지 가요? 30만 원대까지 가죠. 어떻게? 전략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정리하고 나서 7월에, 8월 초에 전략 정리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진칼이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거래 대금도 줄어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8월 달까지 편입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냅뒀더니 한진칼 편입인 줄 알고 한진칼을 편입하신 분들. 근데 이제 8월 이후에는 거의 편입하신 분들은 뭐좀 제한적이시긴 한데 어찌됐건 IT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IT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근데 어느 쪽을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 쪽 위주로 말씀드려요. 지금 얼마 전에는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죠. 왜? 삼성전자 신고가를 냈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 9만 원대 하고 있었으니까 10만 6천 원은 무조건 넘기고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의 기준. 결론은 하이닉스가 더 한번 빵치고 가죠. 막 8%, 10%씩 올라오면서 하루에. 지금 이제 다시 오늘 삼성전자가 74,500원을 넘긴 거예요. 그냥 어제 오늘 막 계속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고 있던 거예요. 둘 중에 한 종목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기준을 갖고 갈수 있어요. 원래 이제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한 묶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이었거든요. 지금의 기준은 어느 쪽이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리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릴 거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제 탄력이 더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4점 포인트, 5점 포인트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벼움을 갖고 간다면은 삼성전기, LG전자. 남들이 볼땐 무거운 종목이지만 우리한테는 가벼워요. 왜? 뒤로 후퇴를 안 하고 앞으로 계속 가니까. 어찌됐건 한달 지나고 보면 올라와 있고 한달 지나고 보면 또 올라와 있고 신경 별로 안 써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IT의 비중을 최대 70%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업종 대표주라고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한진칼은 지금 매매를 안 한다고 했어요. 관망입니다. 이쪽은 이제 별도로 8월 이전에 작년 11월부터 매매를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주력이라고 앞에 딱 붙여놔요. 주력의 자동차 업종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인데 현대글로비스를 수익으로 들어갔다고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두 종목, 두세 종목이면 된다 하시면 IT. 나는 한두 종목이면 돼. 그럼 IT. 두세 종목이어야 돼. 그럼 IT하고 플러스 자동차나 금융지주사에서 하나. 지금 주력이라고 해서는 이렇게 냅두고 있는 거고요. 넷마블은 지금 관망으로 솔직히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낭패를 보고 있어요.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한 묶음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을 놓고 보는 건데, 거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넷마블의 기준을 잡아서 15만 원대 잡아서 수익 기조가 충분히 발생됐는데 차익 실현 안 했어요.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들겨 맞고. 그래서 이제 고점, 굉장히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나마 이제 주력, 또 다른 이제 IT 뭐 이런 쪽에서의 수익이 좀 발생이 잘 돼서, 그리고 또 LG화학에서의 폭발적인 또 수익이 잘 형성이 돼서, 그나마 이제 계좌 전체 수익은 커버가 일부 된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 이제 네이버의 기준은 관망입니다. 그리고 화학을 묶어서 지금 LG화학이 없잖아요. LG화학도 주력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LG화학, 하나솔루션 한 묶음으로 해서 30% 비중 내에서 채우자.
그럼 IT를 안 채우고 싶다면 IT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좀 나누고 싶다, 좀 조금은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제 IT하고 자동차냐 아니면 금융이냐, 그 당시 기준에 조금 전까지 기준에 LG화학을 포함한 화학이냐. 근데 LG화학은 이제 전량 책정을 했어요. 82만 원 평균 단가에.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게 하나 솔루션인데, 사실 하나 솔루션도 수익 기준인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편입 단가 수준. 여기서 이제 그뭐 4만 7천 원 혹은 5만 원 전후 요 정도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 솔루션 24%씩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종목도 주력이긴 합니다만, 이제 업종 대표 주격은, 최고 대표 주격은 되진 않죠. 시가총액 규모가 대형주긴 한데. 그리고 이제 주력의 금융지주사 하나, 그러니까 자동차 한 묶음, 금융지주사 한 묶음, 현재로서는 그 다음 순위가 화학에서의 LG화학 재편입을 좀못 잡고 있고 가격이 안 맞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그 하나솔루션의 비중만 지금 20%를 갖고 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의 경우는 주력이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편입할 때까지 또 시장까지는 주력으로 30%인데, 지금은 의약품을 주력으로 넣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쪽의 기준을 지금 30% 비중 내에서 현재 25%까지 채워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다행인 거는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가 날 그날부터 해서 26일까지 수익 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7일부터 11만 원대에서부터 30%를 채워서 최고 고점 17만 원에 못 팔고 15만 6천 원에 전량 매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재편입을 한 거예요. 재편입을 하면서 17만 원대에 재편입을 하기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25%를 채웠는데, 평균 단가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평균 단가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의 16만 원에 10% 차익 실현하고 30% 비중 채웠다가 20% 남은 거에서 위로 이제 지금 가격에 좀 일부 산 거고.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손절도 감안할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지금 밑에 사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돼. 12월 초란 말이죠. 11월 말에 사서 12월 초순 7일까지는 전량 차익 실현이 끝났고, 한 차례. 그럼 나머지는 없어요, 사실은. 수익인데 이제 동진세미캠이 낭패를 봤었죠. 그러다가 지금 많이 돌려놔서 그나마 숨쉴 공간 있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 있고 정리해서 이제 빠진 나머지가 이제 전부 대부분이 그거예요. IT 장비 부품 소재 쪽. 그래서 서울 반도체나 에코프로는 수익 기준 사실상. 그죠? 위에서 이제 만약에 잡으신 분들 계신다면 분할 매수해도 되고, 다 신고가 릴레이 기준이고.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에도 뭐10%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두 종목, 두세 종목, 나는 우량주, 극대형주에서 그냥 시장 전체적인 추이 보고 큰 무리 없이 가져간다라는 기준점에서는, 수익 해가지고 뭐 5%, 10% 이런 게 문자가 나가더라도 그런 거는 이제 비중을 안 가져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HMM 지금 비중이 잘못 나와 있는데 제가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는 아니야, 나는 삼성전자만 해. 난 삼성 전기만 해. 난 현대차 정도 수준에서만 할 거야. 그러시면은 굳이 HMM, 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한국전력 비중 10% 갚는다. 이런 거는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문자 사인은 제가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 오늘 문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매매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왜? 우리 금융 다 채워놨으니까. 또 두산중공업, 나는 주력이 아닌 수익이다. 그러니까 주력은 이제 30% 이상짜리는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의약품만 30% 넘더라도 30%라도 주력이 아니라는 거고, 두산중공업 이렇게 보면 수익이잖아요. 이런 거는 안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익이라고 써놨죠, 그래갖고. 그래서 주력 70%짜리 자동차 주력, 글씨를 많이 쓰면 이제 너무 넘어가니까 이걸 글씨를 자동차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력. 그 다음에 LG전자 다 차익 실현됐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는 사실상은 LG전자 전량 차익 실현에 IT는 무조건 잡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쪽 IT를 무조건 잡자의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현대차의 매수. 오래간만에.
그리고 왜냐면 이제 거래를 싣고 어차피 19만 원 미만에서 꽉 채워놔야 되니까. 특히 20만 원 미만에서는 30% 다 채워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다시 강조를 드려서 매수의 기준을 다시 잡아드린 거고. 단문 문자로 아예. IT는 두 개씩 짝짓기로 보내드리거든요.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혹은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16만 8천 원에, 그래서 25% 유지하시고 착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자는 10%. 또 위에서 만약에 이번에 17만 3,100원에 편입되신 분, 17만 5천원에 편입되신 분들은 단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 그러니까 최대 뭐 15%, 뭐 이런 식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의 경우도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만 이렇게 사는데, 결론은 주력이라고 써 있는 거 위주로, 또 단문 문자 이렇게 단문으로 나가는 거 위주로. 요거 이외에 뭐 단타 공략 줍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나, 아침에 전체 이렇게 발송해 드리는 거, 이거는 거들떠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성향들이 다르시다 보니 올려드리는 걸 기준을 좀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또 질문 주시고, 그럼 결론은 뭐냐, 나두 종목만 꽂아줘라, 꼽아줘라 그랬을 때, 일단 지금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그룹주에서 부담이 된다 하시면 하이닉스 삼성전기. IT만 갖고 있기가 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 IT 전체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오늘은 딱 좋아요. 자동차와 금융지주, 그래서 현대차와 KB금융. 등락이 제한적일 것 같더라도. 난 변동성도 조금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에서 일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아시겠죠?